32살 임모 씨가 차를 몰고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납니다. 차 밖에 있던 한 남성이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임 씨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일부러 지나가는 차에 손을 부딪힌 뒤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 25살 이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운전자 150명에게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의자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얼마나 많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 운전자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형이 이상하게 생긴 거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이 씨는 의심을 받을까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공중전화라든지 자기가 노출되지 않는 전화를 이용해서 계좌로 이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